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블 S 오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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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나들이 팬이 되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동생들이 오빠를 예.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환호성하고 네, 더블 S 오울 같은 경우도 그 팬층이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누나 팬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어요. 약간 뭐가, 좀 미안한 느낌이랄까? 어떤 미안한 느낌이에요? 아니 각자 다 일이 있으시잖아요. 아, 근데 저희가 너무 시간을 아, 많이 뺏어버리는 게 아닌가 아, 라고 생각해서 항상 미안한 네. 감정이 있어요. 항상 고맙죠. 그만큼 더. 팬들이 멤버들보다 나이가 조금 위라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를 이렇게 되게 동생처럼 잘 챙겨주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네. 근데 또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렇게 네. 현장에서는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그쵸.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는 다 똑같고 그냥 누나들이라도 정말 네. 다 사랑스럽고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정말로 네. 뒤에다 이렇게 꽃무늬를 착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아이돌 팀이라는 타이틀을 아직은 가지고 계시니까 네.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야 되겠다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네. 이제 25살까지 면도 착실히 하고 네, 이제 25 이상 돼서는 이제 근육 좀 키우고 좀 그래서 이제 조금 와일드한 입지로 갔다가 아, 이제 네. 30살 넘어서는 네. 이제 팬들이 또 아들, 딸도 있고 저희도 아들, 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네. 이런 자리에서 또 공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이돌 팀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대중분들께서 아이돌 음악 하면은 그냥 애들 음악이다, 유치한 음악이다, 편견에 막을 두시고 그렇게 보신 다음에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데뷔하고 한 2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편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로 곡 한 곡 한 곡 정말 저희 열심히 녹음도 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약간의 편견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착실하게 그리신 비전대로 성장하는 더블에스 501 되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 특별한 무대 준비하셨죠? 다음 무대는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콘서트를, 조그만 콘서트라도 하게 되면은 이 노래를 왕곡을 불러드리기로 했어요. 이널러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